근데 지금 네. 따님 시집 가요? 가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남자도 없는데? 그 시집 가요. 가긴 가요. 예, 네, 가긴 가요. 원을, 늦을 뿐이에요. 늦을 뿐이야. 아니, 두 애가 다뭐 남자를 새기는 것 같지도 않고 여자도 사귀는 지금 것 따님 같지도 않고. 집에 같이 데리고 있어요? 예, 둘다다 데리고 둘다 데리고 같이 있어? 살아요. 예. 근데 엄마, 지금 아드님을 됐든 따님이 됐든 좀 내보내시는 게 어때요? 근데 나가라고 내쫓기는 그게 그렇더라고요. 아니지. 결혼 준비를 미리 해버리는 거야, 엄마. 문서를 지금 이 나이가 돼버렸잖아요. 예. 각자 문서를 임대 아파트라도 해서 각자 내보내는 게 결혼하는 게 자기 문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이름 석자가 박혀 있잖아. 예. 배우자가 들어와. 지금 아버지 그늘 안에서 어머님 그늘 안에서 너무 오래 데리고 있잖아. 예. 애들이 좋을 것 같잖아, 엄마. 시집장가 못 가요. 못 가요. 왜냐면 지금 우리 채씨 아버지도 성격이 만만치 않은 성격이거든. 그치? 그 네. 다음에 우리 송씨 어머니도 장난 아니란 말이야, 맞아요. 성격이. 깔끔 떨고, 우리 엄마 성격이. 깔끔 떨고, 부지런 떨고, 막 이런 성격이란 말이야. 아버지도 역시 똑같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한번입 닫아버리면 말이 없어요. 이해했어요? 아니, 나이 먹으면서 좀 말이 많아지더라고. 그나마 말을 하는 그나마 거지, 하는 거예요. 그거 없었으면 숨통 막히지. 엄마. 그 옛날에 아예 그냥 입을 다물고는 맞아요. 아예 문을 사람이야. 닫았어요, 근데 입을. 지금 여성 호르몬이 살짝 더 많이 도르셨잖아. 연세가 들었으니까. 오히려 엄마가 말수가 더 적어지고. 그지? 근데 엄마 아빠 직성이 세단 말이야. 안센 양반들은 아니야. 그리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애들 챙기는 스타일이야. 두 네, 내외가. 맞아요. 두 네. 분이서. 어렸을 때, 그 옛날엔 살 때는 좀 다복했을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성장을 했잖아? 네. 자기 운으로 자기가 이끌어가야 되거든? 아. 응? 그래서, 순차적으로, 올해부터 아들을 내보내는 습관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배우자를 순차적으로. 만날까요? 네. 왜? 지금 엄마, 아들 지금 직장 다니잖아. 예. 그치? 그럼 자기 돈 자기가 모아요? 네. 엄마한테 따로 안 맡기고, 예. 그러면은 자기가 모아둔 돈 한도 내에서, 한번 내보내 보시고, 예? 따님도 내보내 보시고, 네. 이해했어요? 그러면은 가요. 근데 대번에 이름 석자 쓰자마자 따님은 결혼을 하신다. 먼저 뒤바뀌어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야. 하다 보면, 어쨌든 간에 우리 엄마 걱정할까봐, 집에 빨리빨리빨리 들어오려고 노력하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네네. 선이라도 보면 좋은데, 그런 구경도 안 하려 그래, 안 봐요. 아기가. 안 하려 절대 안 간대. 한다고, 자꾸 메어놓으니까 그래. 여기가 이제 편한 거야. 집이 밥 해줘, 편했어. 빨래 줘, 뭐 해줘, 다 해주거든, 우리 그렇지. 엄마가. 아직도, 애기들 챙기듯이, 회식에 뭐 해? 하고, 이렇게 딱딱하면, 우리 엄마 습관처럼, 언제 들어와? 몇 시에 오는데? 그런다고, 우리 엄마 성격이. 아들한테도. 아직도, 아들도 지금 거의 마흔이잖아. 어떻게 보면 서른아홉 마흔이야. 근데 우리 엄마 눈에는 아직도 애기같이 보이거든. 좀 있으면 더못 가. 근데 지금 딸은 지금 시집을 갈수 있는데, 지금 못 간다 하거든. 그러니까 시집 갈 시기를 어떻게 보면 좀 늦춰진 거야, 엄마. 그러니까 지금 내보내면 하나씩 내보내래. 집을 문서를 지어줘서, 이게 좀더 늦었어. 늦었어요. 내보내서 자기 문서를 만들어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엄마?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시집 갈수 있어요, 엄마. 이해했지? 연차 보내. 한꺼번에 둘을 보낼 수는 없어. 네.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 다음에 우리 아드님 성격 자체가, 엄마, 고집이 엄청 세. 고지식해요. 고지식해. 고집도 세. 예? 여자가 꼭그 만남, 요즘 여자애들이 만나면 노인이 하나 앉아 있는 것처럼 에헴 하고 있다고, 아들내미가. 옛날 사고방식. 응? 요즘 애들 같지 않은 그런 사고방식을 그러니까요. 가지고 있어. 근데 어거지라도 문서를 하나 내서, 왜 이런 거 있잖아. 지금 늦었다니까.
너희 결혼할 목 띄워준다 생각하고 보태서 그냥 내보내. 근데 어디 가서 지 혼자 그렇게 와서 뭐라도 해먹고 살수 있을까? 그게 난 걱정이에요. 파. 엄마, 지금 나이가 마흔이고, 어? 서른여섯이야. 옛날에 같았으면 이미 애기가 막 스무 살에만 장가 갔어도 애기가 스무 살이네. 그치? 애기 아니야. 내보내. 내보내면 지그들이 밥다 해먹고요. 지그들 여행 갈거다 하고 데이트할 거다 합니다. 아, 남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집에서 데리고 있지 말고 일단 내모려네. 그러면은 내보내면 힘들고 자기가 오히려 갈 수도 갈 있고. 수 있어요. 근데 왜내 동생이고 다 동생들은 다 애들 결혼시키고 다 했거든요. 저만 이렇게 못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끼고 있지 말고 내보내. 그렇다 해서 걔들보다 부족한 것도 없고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 처음에 쓰자마자 이름 석자 쓰자마자 딸내미 내보내요. 아들내미 내보내요. 딸내미 먼저 갈수 있어요. 뒤바뀌어서 갈수 있습니다. 내보내십시오. 엄마 제발 끌어안고 있다 그래서 엄마 얘네들 9살 아니고 6살 아닙니다. 어? 그래서 내가 시골 쪽으로 가고 애들은 이제 다 각자 분가해서 보내면 좀 나을까 하고 그렇게 그런 하셔도 상관없어, 엄마. 아, 시골 쪽으로 내가 가면은 정리가 되잖아요. 집 팔고 해갖고. 그럼, 걔들은 이제는 걔들대로 띄워서 주고. 띄어서 줘버리고, 너희들끼리 이제 한번 살아봐라. 그리고 너희들 모은 거 한도 내에서 보태서 가봐라. 그래, 너희들도 이제 어른이다. 하고 지워져. 그리고 우리 엄마랑 아버지는 그냥 시골로 내려가서 편하게 살아. 그러니까 어? 조금 농사 지면서. 그래. 근데 어느 방향 쪽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를? 애기들을? 내가 시골로 간다면요. 엄마 시골 지금 뭐 아버지 시골로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 그쪽은 싫어요. 어딘데 아버지 고향이? 충남 당진 그쪽 합덕. 말고 엄마는 이제 가까운 데로 안고 싶잖아. 예, 멀지 않고. 그러면 뭐 강화나 엄마 뭐 강화 쪽 로드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면 이제 김포나 김포로 좀 외곽 쪽으로 앉든지 멀리 가 보이지는 않아서 그래. 엄마, 예? 그쪽으로 앉으셔, 차라리. 다른 거는 아무 이상 없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조금 이제 좀 건강 쪽에 조금 이렇게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조금 여기저기 안 좋아. 아프라고 하시는 건 맞아요. 네. 병원도 들락날락 해야 되고, 그다음에 뼈마디도 뼈골이라 좀 이제 허리랑 이런 데도 좀안 좋으시고, 그건 이제 연세 드셔서 그런 거고. 나도 그냥 괜찮은데 엎드리면 이렇게 허리가 안 내가 좋더라고. 앉자마자 그랬잖아. 네. 엄마 딱 보고 마주 딱 앉자마자 이 하반신이 절절절절절절절절절 전기 오듯이. 예? 맞아. 그렇다고. 이 골반 쪽으로라. 예? 고관절이 이 허리라. 예? 비 오면 더할 것이고. 엄마. 어깨도 별로 안 좋으시고 팔도 안 좋으시고 손도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연세 드셔서 이제 얼르면서 살아야 돼. 달래면서 병원 다니면서 운동하면서 그렇게 지내셔야 되고 지금 현재 우리 엄마 몸속에 무슨 병이 있다든지 그래 보이지는 않으시니까 걱정하지 마르시고 두뇌외 시골로 가셔서 충분히 그렇게 다복다복 사셔도 괜찮아. 이해하셨지? 엄마? 예? 네. 그리고 딸이 먼저 간대. 아, 예? 그 가긴 가나 내보내면 보네. 가요. 나안갈 줄을 갑니다. 걱정했는데. 이미 좀 늦었어. 빨리 내모시 빨리 내모. 하루라도. 하루라도 딸내미를. 딸내미 먼저 내보내. 아들 먼저 내보내. 동시에 내보내든 내보내. 그래야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가뿐해. 맞아요. 내 마음이 편안할 것 같아. 그리고 엄마도 편해. 그리고 아빠만 신경 쓰면 되니까. 얘네들 실상은 아빠 신경 써야 될거 애들한테 기운 다 빨렸잖아 우리 엄마 애들 그렇지. 챙기느라고 예. 뭔 아빠는 고생이야 항상 뒷전이지. 뭔 고생이야 저 고생 그만해 예? 그 엄마 정도 했으면 됐죠? 그럼 예. 그만했어 그리고 다른 걱정은 없고 내가 둘러보니까 다른 걱정은 없으시다고 예? 다른 만약에 남자 만나도 걱정 안 해도 잘살것 같아요. 딸내미요 그때 와서 이제 사주 들고 와서 봐 사주 들고 와서. 당연하지. 알았죠? 예. 끝.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